크러쉬만큼이나 인기가 많다는 스타 반려견이 바로 이 녀석. 이 친구는 두유라는 친구고요. 두유야? 굉장히 순한 모습 뒤에 가려진 그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악마의 모습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유. 어우 귀여워. 누구든 반할 만한 외모죠. 혼자 살던 크러쉬가 두유를 입양한 지 언 3년. 함께하는 시간 동안 둘은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네요. 가족이죠, 가족. 뭐 어떻게 해야 사랑이 넘치는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유가 아까울 정도로 진짜 저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더욱 놀라운 건 크러쉬의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두유가 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대단하죠? 지지난 앨범부터 두유가 등장했거든요. 앨범 속지나 뭐 앨범 자켓 사진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감이 되는 그 친구여가지고 저번 앨범 자켓 사진이에요. 이게 두유고 저고 여기 두유 뒷모습 아예 이 티를 만들었어요. 와 두유 티인데요? 두유 티? 네 두유 티.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팔으라고 막 절대 안 팔 거예요. 세상에 한 장뿐인 두유 티. 네 저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일단 이 두유 열쇠고리가 있고요. 야 두유랑 똑같네요. 또 팬분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 두유러미네요. 두유러미. 네 두유야 너 정말 인기 만점이구나. 그럼 뭐 팬서비스 좀 해야지. 엎드려. 뿅. 하하 제롱까지 완벽합니다. 그런데 크러쉬와 잘 놀다 갑자기 어우 깜짝이야. 어우 순식간에 돌변한 녀석. 아니 크러쉬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순간 바로 손가락을 물립니다. 뭔가 외부인들이 오거나 누구 어디 밖에 나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었죠. 제 친구는 막 배에 물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쁘다 이러고 만지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코가 완전히 막 작살이 났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는 두유. 이렇게 멀찌감치 있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가지 마! 옆발이! 녀석의 엄포에 촬영은커녕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제 냄새를 좀 묻혀가지고. 반려견을 키우는 베테랑 PD가 나서 봅니다. 소유다. 야 간식. 야. 과연 두유의 반응은? 이거 좋은 냄새. 일단 냄새는 좋은데 이게. 이 냄새가 어디서 이 자식이 약을 팔고 있어! 성추하라 내가! 녀석의 화만 돋은 것 같네요. 요즘 새나기 패디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던데. 저 어떡하지? 아우 이 녀석 단단히 뿌리난 모양인데요. 응? 피디님 어디 가요? 카메라 챙겨와야지. 어? 이거야 원 두유에게 단단히 찍혔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네요.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 두유야. 응? 그런데 이 녀석 좀 보게. 그래. 크러쉬에겐 순한 양인데요. 저희한테 하는 거 생각해보면 저 크러쉬 씨한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한 거 같은데요 진짜? 다른 게 같아요. 아니 두유야 너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니? 이중인격이란 게 바로 이런 거네요. 아 일단 그냥 심장이 너무 막 졸여요.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 얘가 누군가를 울기 바로 직전의 표정이나
물었을 때 딱 그 찰나에 되게 약간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팍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그런 장면이 연상되면서 하, 진짜 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어떡하냐. 내 팬들은 다 너 엄청 온순한 줄 알고 다 까발려지겠네, 세상에 이제. 저를 차라리 물면 상관없는데 낯선 사람을 자꾸 물고 막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촬영하러 갈 때는 사실 하루 종일 찍어서 데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요? 아유, 장난 아니죠. 그런데 더 예민해져가지고 막 지금보다 더 심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저랑 같이 걸을 거고요. 네. 보호자님이 호스트가 되고 제가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저를 안내해주세요. 네. 갈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 설 건데 네. 강아지하고 제 사이에 슬쩍 끼어드는 느낌. 강아지가 다가오면 끼어들게요. 네. 저 친구가 이 행동을 할 거예요. 끼어들게요. 그리고 저 바라주시고. 그렇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딴지 거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아,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서. 허허, 그 성깔 또 나왔네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곳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요. 또 보호자님하고 단둘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 보여요. 네. 그런데 지인들이 오고 업무상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마 그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호자님하고 파트너가 있으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끼어 있어요, 가운데. 네. 내가 경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충신. 좀 예민한 보디가 돼요. 아... 예민한 보디가 돼요.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몰이놀이를 해야 해요. 이게 몰이에요, 몰이. 몰이놀이? 그게 뭐예요? 살짝 이쪽으로 움직여 보실까요? 네. 네. 아, 못 지나가게? 네. 평소 외부인이 집에 오면 두유가 이렇게 몰이를 했었는데요. 녀석, 딴에는 집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허나, 잘못된 행동. 바로 잡아야겠죠? 부부장님이 두유야, 내가 해볼게. 저 사람 무섭지 않아. 내 뒤로 가 있어. 저 친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인... 네. 리더가 되는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 친구 조금 따라다녀 볼까요? 네. 몰이놀이는 집안의 주도권을 네, 보호자가 잡고 있다는 걸 반려견에게 알려주는 데 딱입니다. 강아지 끼어들게요. 두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졸졸 따라다녀 봅니다. 옆에 서시고. 좋아요. 정면 말고 측면. 그렇죠. 강아지가 계속 따라다니자 숨어버리는 두유. 크러쉬의 굿잡. 보호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자, 이제 손님을 초대해볼까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볼게요. 이때 초인종이 울려도 바로 문을 열지 않는 게 포인트. 아니, 저기 형, 밖에 누가 왔어요, 형. 예? 강아지와 현관문 사이, 슬리퍼와 강아지 사이에 끼어들어 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주방으로 쭉 갈게요. 네. 처음 보는 크러쉬의 행동에 두유도 적잖게 당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띵동 거렸는데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발코니 갔다가 주방 간 건 처음일 거예요. 이 친구는 띵동 입고로 보호자님이 긴장을 할 거고 화가 날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많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밖에서 어떤 띵동거리는 소리가 나를 자극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죠.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한참을 기다린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볼까요?
오호, 멋진 매니저 두 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장정 네 명이 서 있으니 집안이 꽉 차네요. 기지개를 켜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께서 우리 두 분을 데리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물 한 잔씩 뭐 이렇게 먹어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셔도 괜찮아요. 앉아보실까요? 우리 두 분, 크래쉬 보호자님은 놔두고 우리 두 분만 앉아보실까요? 벽에 기대도 좋아요. 네, 벽에 기대도 좋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때 반려견이 다가오면 보호자가 막아서야 합니다. 처음 보는 크러쉬의 단호한 모습에 두유가 놀란 것 같죠? 자, 이번엔 거실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 녀석 갑자기 또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이 그냥 한 번에 다 그렇게 훅 터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보호자님 냄새를 내가 맡아야 되고 내가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단호하게 손님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섭니다. 오늘 두유도 크러쉬도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두유가 도발을 합니다. 어머 두유야, 고개 빳빳이 들고 뭐하니? 이때 지금 고개가 어때요? 제 쪽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셋 다 주방으로 쭉 갈게요, 그냥. 반려견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단호하게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한테는 이런 규칙이 있어. 너 예쁜 말해. 예쁜 말 안 하면 안 놀아. 안 놀아줄 거야. 집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두 분 모시고 와서 아까 똑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생전 처음 규칙이란 걸 경험한 두유. 두유야,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진짜 멘붕 온 것 같겠다. 네, 그럼요. 이때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친구 어디가 좀 편안한 곳이에요? 안방 침대요. 침대가 있어요? 이제 저랑 항상 제가 자는 데에서 같이 자거든요. 하나만 딱 들고요. 냄새만 슬쩍 맡고 됐어요. 그다음에 안방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나 엎드려 시킨 다음에 간식 하나 주고 다시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두유야, 들어와. 손님들에게서 떨어져 반려견이 편안해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보호자와 단둘이 장난도 치고 간식도 먹고 그럼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야, 어느새 한결 차분해진 두유. 뭐 이제 손님들에겐 관심도 없나 봅니다. 이 교육 방법을 만든 이유는 새로 들어온 손님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을 심하게 경계하는 친구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두유야, 내가 할게. 두유야,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하다 보면 훨씬 더 이 친구가 내가 이 집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집은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